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배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물리학과 7구학번 최태원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졸업하기까지 큰 희생을 무릅쓰고 또 뒷바라지를 하신 부모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졸업을 한다는 의미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인생 커다란 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무슨 준비기간이 끝난 거고 이제 실전에 투입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아직은 온실 속에 있었다고 생각되고 이제는 정글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이 실전이란 말이 물론 이게 너무 전투적인 용어긴 합니다만은 현실입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을 새롭게 봐주거나 저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아니면 학교에 뭔가를 의뢰를 해야겠는데요 뭐 선생님 어떻게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현실 사회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또 잘 준비하시려고 여러분은 과거 이 학교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또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실전이라는 건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 현실로 사회에 나간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글에 나가는 거니까 생존을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내가 생존을 해야 되고 또 생존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단지 생존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는 일단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배운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뭐 많은 공부를 하셨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하고 행복해지시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에는 얘기라는 건 자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의 구속을 덜 받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특히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 중에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은 남이 부과하는 것들입니다. 남이 부과하는 규칙, 남이 부과하는 어떤 유행, 남이 부과하는 욕심, 탐욕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같이 가지시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믿고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목표가 어디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크리에이트 하십시오. 여러 군데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끌어내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룰과 여러분의 부과하는 어떤 문제들을 부셔버리세요. 깨버리세요. 그리고 그걸 깨므로써 여러분이 솔직히 그것이 도전입니다. 인생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얻고 싶은 목표를 멀티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갖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여러분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정의롭게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공통분모는 존재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서 어떤 것이 불의다라고 하면 불의와 싸우십시오. 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타적인 형태로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이 정의롭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땅의 정의는 훨씬 더 실현이 되고 여러분이 만드는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풍부해집니다. 솔직히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내서 내 욕심을 채웁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들어가는 삶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은 역시 진리입니다. 진리에 가장 근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하십시오. 물론 진리라는 것이 내가 딱 얻어지는 것은 한 번에 딱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한 번에 깨우쳐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별 수고 없이 한 번에 찾아지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부단히 실패를 하는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실패 앞으로 경험을 하든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이 실패가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를 나한테 주는지, 그걸 두려워 따라서 실패가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진정 더 정의로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리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감하게 자유를 실천하고 얘기하고 설사 그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진리를 찾아가는 더 가까운 길이 되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나가는데 이 정글에서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럼 진리에 근접하면 뭐가 되느냐? 진리에 근접했다는 느낌이 들면 자신감이 차고 생존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이제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형태가 좀 더 돼갑니다. 후배 여러분들은 빨리 그 상태가 빨리 더 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전공 지식과 얘기들을 다 각자 다 다른 무기들을 갖고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자유와 정의와 진리라는 삶을 헤쳐나가고 정글에서 생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아주 귀중한 정신을 배우시고 그 정신을 실천하심으로써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꼭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을 누려서 혼자서만 행복해지지 마시고 그 행복을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하드리면서 제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